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부터 중국까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려온 것이 바로 이 FOMC입니다. 이 FOMC 회의 발표가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은 나올 예정인데요. 이제 일단 미국 FOMC 회의는 시작이 됐습니다. 테이퍼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미국에서는 10월 합성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PMI 발표치가 발표가 됩니다. 10월 차이신 종합 PMI 지표 그리고 10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표가 모두 발표가 되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경기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는 이 두 달째 위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와 조금 더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어떤 지표 나오는지 중국 증시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영향은 어느 정도까지 나오게 될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피코그램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미확약 물량이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업 뉴스 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위메이드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위메이드 맥스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OECD 국제관광 포럼이 개최가 되는데요. 또 이 타이밍이 참 맞게 대한항공 측에서는 인천과 호놀룰루의 노선 운항을 다시 오늘부터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또 여행 업종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